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에서 코로나가 조금 많이 발생을 해서 긴급하게 현재 이제 코로나 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는 법 잠깐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 정말 제천은 청정 도시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네, 정말 코로나 남의 일이 아닌 게 됐습니다. 제천시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우선 찾아보려면은요, 제천시청에 들어가서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제천시청 이렇게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코로나19 발생 현황이라고 바로 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제천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면은 총 확진자가 17명이에요. 17명에 지금 격리 해제되신 분들은 예전에 제천에 한번 놀러 오셨다가 걸리셨던 분들이죠. 실질적으로는 총 14명이 이제 걸린 거고요. 확진자 현황은 이렇게 있습니다. 50대, 60대, 80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천시의 확진자 이동 경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상호명들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상호명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노출 일시 11월 23일 월요일 이렇게 쭉 나오죠. 24일. 이렇게 조금 방문을 하셨던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가셔갖고 보건소 가서 이제 검사를 한번 받아 보셔야지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별 진료소라든가 잘 모르시겠으면 제천시 보건소에다가 이렇게 전화하셔갖고 조금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는데 가뜩이나 이제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제천에서는 이런 일들이 조금 남의 얘기처럼 조금 멀게 느껴졌었는데 정말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네요. 주소도 중앙동, 장락동, 청전동, 하소동, 강제동, 모삼동, 의림동, 서부동. 거의 제천 시내권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여기 또 계신 이렇게 자영업자분들. 조금 당분간 항상 예방의 주의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짧게나마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안내를 드리고, 개인 보건 예방은, 꼭 코로나 예방은 개인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스크. 이렇게 항상 마스크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마스크 항상 끼고, 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모두 다 일상생활에 정상적으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